요 막을 내가 저 학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합니다. 바로 요 막입니다. 요걸. 자, 사각형 그리면. 그래서, 자, 요 붙었던 박스를 이 박스가 어려워요. 이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지금도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렇게 하고, 자, 조금 빨리 합니다. 여기 이렇게 두 유닛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그리기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D1, D2, 거대한 단백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옆에도 단백질 덩어리들이 수십 개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빛을 갖고 물을 쪼개는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이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그게 어디 있냐, 이거 박혀 있어요. 어디? 식물잎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 출현했나 하면, 거의 30억 년 전부터 시아노박테리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일단 한번 적었어요. 요 안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이 박스가 가장 중요해요. 요 안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박스 이름이 뭐냐 하면, 옥시전 이발빙 컴플렉스라 그래요. 자, 맹하게 읽지 말고 적으세요. 볼펜을 꺼내가 적어야 돼요. 이렇게 영화 감상하는 거 아니요? 또박또박. 자, 따라 또박또박 적는다. 예, 그게 모든 공부의 비결이에요. 또박또박 적는 거야. 예. 됐죠? 자, 따라 옥시든 이발빙 컴플렉스. 예. 자, 이거 아마 알든 모르든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따라 카탈라제. 카탈라제 두 유닛가 결합한 거예요. 지구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옥시든 이발빙 컴플렉스가 말 그대로 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사건을, 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억하면 금방 기억해요. 그래서 요쪽을, 요걸 D1, D2, 요 다른 유닛도요. 지금 요거 이제 그거는 뭐 복잡하니까 끝까지 하죠. 자, 보세요. 요거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피그먼트. 지금 요 빨간 점 찍었던 이 피그먼트가, 요 빨간 점이 요거 있어요. 요 빨간 점이 빛을 흡수하는데 딱한 파장의 빛을 흡수해요. 그 빛에 흡수하는 파장이 얼마냐 하면, 요걸 P680으로 적었어요. 자, 따라서 피그먼트 680. 색소예요, 색소. 요걸 엽록, 엽록소. 요걸 엽록소라 그래요. 요 분자에 태양빛이 요렇게 680나노의 빛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을 흡수하면 요 피그먼트 분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요. 요 구성한 전자 가만히 있다가 빛이 톡 오면 전자가 톡 튀어나와요. 자, 따라서 광자. 전자. 어디 있어요? 따라서 광자, 전자. 무슨 말이 있어요? 자, 따라서 움직여 본적 없다. 그대로예요, 요거. 하나하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대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137억 년전 빅뱅 당시에 일었던 사건이 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우리 집에 있는, 예, 이게 저, 예, 살구나무 이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광자. 튀어나가는 게 뭐다? 전자가 튀어나와, 전자가. 그리고 딱 까만색으로 캬, 이렇게. 이거 그림이나 이거는 뭐가 달라요? 자, 따라서 완전히 같아.